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모르는 사람 없죠? 날씨가 진짜 요즘 오락가락해. 어김없이 돌아온 스토커즈 반팔 대량 리뷰. 노 PPL도 금전 지원 정말 추천드릴 만한 티셔츠들로만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1, 2탄으로 브랜드를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오늘이 1탄, 내일이 2탄 연달아서 올라오니까요. 내일 편까지 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예스! 세탁기 10번 돌아갔어요. 엄마 미안해. 빨래 시작한다. 오늘은 본가에 와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티셔츠를 세탁하실 때 세탁기도 잘 사용해 주셔야 돼요. 표준 세탁에 물온도는 냉수로, 헹굼은 두 번 정도로 해주시고 탈수는 중에서 약으로 두고 하는 편이랍니다. 첫 번째 세탁.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My sixth time washing. 일곱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예요. 마지막입니다. 열 번째, 열 번째. 끝! 자, 그럼 반팔 티셔츠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브랜드는 인사일런스. 수피마 티셔츠 먼저 시작해볼 건데요. 작년 시즌도 인기가 많았던 제품인데 뭐가 업데이트 됐냐? 겨드랑이 데오드란트 테이프. 키미 스피르스템. 원나는 수피마 코튼 폴리로 수피마 코튼의 특징답게 찰랑거리고 매끈매끈하고 포드러워요. 살에 닿는 느낌 자체가 시원한 느낌? 하지만 수피마 티셔츠들은 대부분 좀 얇다는 점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니플 패치 무조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나? 적당히 립 처리된 넥라인으로 입고 벗으시는데 문제 없으셨고요. 올해는 3명의 모델에게 티셔츠를 입혀보니까요. 요거 스펙 확인하시고 사이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가지 컬러로 진행되는데 제 추천 컬러는 요렇게 3개예요. 은은하면서도 확실히 색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은은하게 포인트 주기 좋은 티셔츠 컬러감인 것 같아요. 자, 10번의 세탁 후 총정과 품 차이 없어요. 없더라고? 그리고 원단감 변형과 상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세탁을 했기 때문에 살짝 건조해지는 터치감 정도? 그래서 워낙에다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니만큼 수피마 티셔츠 특유의 그 찰랑거림을 좋아하시는 분들, 겨드랑이도 운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먼스도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착용 중. Stalkers. 오늘은 각 브랜드에서 두 제품씩 가져왔어요. 다음은 인사일런스의 패널드 오버핏 티셔츠. 개인적으로 이거 이름 그냥 억강 티셔츠라고 바꿔줬으면 좋겠어. 억강 티셔츠. 요 제품 또한 인사일런스가 겨드랑이 챙겨주셨고요. 데오드란트 테이프 탁 있고. 원단은 폴리코튼 스판 소재로 되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티셔츠 원단감이에요. 그래서 터치감은 살짝 수영복 스트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그 수영복 느낌이 덜해서 좋았습니다. 부들부들 매트하더라고요. 엄청 두껍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자기 주장이 있는 탄탄한 원단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보신 제품보다는 툭티 걱정이 없다. 넥라인은 재원단을 사용해주셨는데요. 요게 조금 더 비싼 처리이기는 한데 넣을 때 살짝 낑긴다는 느낌이 있으실 순 있지만 별로 요거는 또 머리 크기 차이도 있으니까 편하게 맞았다고 합니다. 요 티셔츠가 억강 티셔츠인 이유는 어깨랑 암홀 쪽 패널이 추가되어 있는데 요게 딱 입으셨을 때 체형 보완이 딱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루엣 자체도 이전 티셔츠와 완전 달라요. 오버핏으로 나왔습니다. 어깨도 살짝 더 드롭되고 소매도 좀 더 내려오고. 요 제품도 3명의 모델과 사이즈감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가지 컬러로 진행되고 제가 추천드리는 컬러는 요렇게입니다. 특히 블랙 컬러 자칫 잘못하면 왜소해 보일 수 있는데 이건 억강 티셔츠라서 블랙도 은근 듬직해 보이더라고요. 10번의 세탁 후 총장과 품 차이 살짝 줄었지만 거의 없었습니다. 원단감이 살짝 건조해지긴 했지만 상황과 변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은 왜소함이 좀 컴플렉스다 하시는 분들께 혹은 저희 매니저처럼 어깨에서 막 천사 날개가 나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Stalkers. 다음 브랜드는 쿠어! 캐리오버 제품인 수피마 티셔츠. 수제는 수피마 코튼 폴리. 그리고 만져본 결과 살짝의 수영복 스트 느낌이 나요. 살짝 쫀쫀한 느낌? 그래서인지 살에 닿는 느낌이 좀 시원한 편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티셔츠 중 가장 얇은 티셔츠로 저는 개인적으로 니플 패치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추해요? 필수예요? 필수인 것 같습니다. 넥라인은 적당한 립으로 깔끔하게 잘 들어가줬고요. 동일하게 3명의 모델 착용감도 보여드리니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쿠어에서 뽑은 최애 컬러는 바로 요렇게예요. 블루 컬러감을 굉장히 이쁘게 뽑으셨더라고요. 10번의 세탁 후 총장 품 거의 차이 없고요. 원단 변형 상황도 거의 없고 살짝 건조해진 것밖에 없으세요. 10번 세탁 왜 했을까? 그래서 요 제품은 찌뚜티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 난 시원한 게, 얇은 게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Stalkers.
다음도 푸아 브랜드 신상 제품을 들고 왔는데요. 헤비웨이트 턱 포인트 티셔츠. 얼핏 보면 무지 티셔츠 같지만 요 옆구리 쪽에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갔죠. 사이드 부분에 핀턱 디테일을 추가해줘서 살짝 입체감 있는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밋밋한 무지 티 말고 조금은 디자인이 들어간 걸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면 100% 터치감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그 면 티셔츠 터치감. 보들보들 탄탄하지만 어느 정도 자기 주장이 있더라고요. 두께감도 앞서 보셨던 제품보다 두툼해졌기 때문에 니플 패치가 조금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거는 근데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요. 적당한 립의 넥라인으로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이 제품 또한 실루엣이 굉장히 다른데요. 드롭된 숄더, 오버사이즈, 루즈하게 입는 티셔츠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3명의 피팅감 보여드립니다. 사이즈 꼭 한번 확인해주세요. 6가지 컬러로 나오는데 제 추천 컬러는 바로 이렇습니다. 이런 색감의 무지 티셔츠 많이 추천을 하는데 무지 티셔츠 좀 밋밋하다, 포인트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추천드릴게요. 10번의 세탁 과정 이후 총장이랑 품 줄지 않았고요. 원단감도 거의 상하지 않았어요. 살짝 바삭해진 정도. 나 진짜 다음에는 세탁하지 말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티셔츠는 오버한 피팅감의 티셔츠를 즐기시되 작은 포인트 디테일까지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Suckers. 마지막 브랜드는 엘무드. 엘무드 첫 번째 티셔츠는 수피마 티셔츠예요. 전체적으로 작년 시즌과 비교해서 만져봤을 때 원단감이 좀 더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수피마 티셔츠를 찾는데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엘무드 걸 사시면 돼요. 제일 두꺼웠어요. 수피마 티셔츠들 중 두꺼운 편이라는 거지 니플 패치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터치감은 찰랑이면서 미끈매끈하면서 부드럽습니다. 넥라인은 적당한 립 처리로 깔끔하게 들어갔대. 입고 벗었을 때 살짝의 낑김은 있지만 목에 조이는 현상은 없었다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3명의 입은 착샷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8가지 호불호가 없을 컬러로 진행되는데 제 추천 컬러는 바로 이렇게예요. 특히 카키 그레이는 색감이 뭔가 시크하면서도 오묘한 컬러 감이면서 진짜 많이 추천드려요. 작년에도 잘 썼거든요. 10번의 세탁 후 총장 품 살짝 줄어든 거 말고는 없었어요. 바삭해지고 원단 상황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피마 티셔츠 중 그래도 제일 두께감 있는 티셔츠를 찾는다 하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Suckers. 다음은 엘무드의 영 프리미엄 실켓 티셔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티셔츠예요. 실켓 처리로 그 은은한 광택감이 분해난다. 근데 이 광택감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코튼폴리 스판 혼방사로 터치감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아, 이게 면 100보다는 생명줄이 길겠구나. 실켓도 미끈매끈해 한 몫을 했겠지만 스판이 들어가줘서 살짝 쫀득한 느낌? 두께감도 엄청 얇은 편은 아니지만 이건 개인차에 따라서 여름에는 반팔 티셔츠 하나만 입을 때는 내 몸에 맞춰서 니플 패치 있다 없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시즌 제품보다 작은 사이즈 기준 총장이 살짝 짧아졌는데 이거는 좀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조금 더 다리 길어 보이라고. 적당한 립 짜임으로 깔끔한 넥라인. 똑같이 입으실 때 살짝 낑김이 있었으나 요거 개인차 있고요. 입으셨을 때 목조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명의 피팅감까지 보여드리면서 요것들을 참고하셔서 내 몸이랑 조금 비교하시면서 사이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가지 컬러로 출시되는데 제 기준 좀 남성미 넘치는 색감들이 많았거든요. 그중 제 픽은 사실 요 컬러들이었는데 지금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과정 중 실물을 가져올 수가 없어서 저는 화이트 블랙 턱화이즈 보여드립니다. 뭐 요런 티셔츠 화이트 블랙은 기본이잖아요. 10번의 세탁 후 총장 품 차이 거의 없었고요. 원단의 상함이나 변형도 많이 없었으며 실켓의 그 은은한 광택감도 살짝 살아있어서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요 티셔츠는 그 은은한 광택감, 분해를 즐기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Suckers. 자, 이렇게 해서 티셔츠 리뷰 1탄 쿠어 엘무드 인사일런스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빠질 수 없는 이벤트.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할까 해요. 당첨자 분께서는 각 브랜드의 티셔츠 2장씩 총 6장을 받게 되십니다. 올 여름 티셔츠 구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스토커즈 구독자라면.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내일 반팔 티셔츠 리뷰 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인사일런스 이거 고마워요. 나 지금 겨드랑이 우는데 데오드란트 테이프. 다행이다.